여우 상시벽 그럼을다 센서 수치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만주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역사는 발해가 마지막입니다. 물론 고려시대 때 잠깐 요동정벌을 하긴 했지만 영구적인 지배는 아니었죠.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한 이후 만주는 영영 우리 땅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고려가 발해를 흡수하는데 성공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 고려의 멸망 시기는 더욱 단축될 겁니다. 이게 왜냐면요, 만약 발해가 고려의 영토에 그대로 편입이 되면 요나라와의 충돌이 현시보다 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만주라는 거대한 지역을 집어삼킨 고려는 유목 민족들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을 텐데요. 당장 요나라가 중국을 점령하려면 후위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와의 전쟁을 계속 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려의 국력을 생각해본다면 요나라를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출혈이 상당히 심했겠죠. 그리고 요나라의 힘이 아직 강성할 때 전쟁을 하는 것이어서 고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주 전장이 방어하기 좋은 한반도가 아니라 평양의 만주에서 이루어졌을 테니 고려의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전쟁에 져서 만주 일부를 요나라에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나라 처럼 넓은 대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발해 땅에 살던 말갈이나 여진과 같은 유목민족은 현실에서도 고려에 대한 약탈을 잦았는데 발해 땅이 전부 고려 땅이니 유목민족들은 그 횟수를 더 늘렸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기 위한 시도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가 발해를 점령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국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인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백두산 폭발과 세계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수확량이 줄어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하니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을 겪었을 것이고요. 지속적인 기근과 재해 때문에 식량난이 촉발되어 고려에는 무수히 많은 반란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발해는 다민족 국가인데 고려는 사실상 단일민족 국가에 가까웠어요. 그렇다보니 고려가 발해를 흡수하는 순간 내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만 통일했는데도 호족들이 많아서 겨우겨우 안정화를 했던 고려로서는 발해라는 땅 자체가 독이 든 성배에 가까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도 별로 없고 관리도 힘든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관리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만주에서 석유도 나오고 농사도 짓기 좋은 땅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거든요. 지속해서 여진족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여진족과의 전쟁을 여러 번 치러야 하는데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물론 고려 내부에서도 이러한 지속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방편을 마련하겠죠. 천리장성을 북쪽에 지어서 유목민족의 공격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유목민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런데도 고려 내부에서는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만주를 포기하자는 세력과 만주를 계속 유지하자는 세력으로요. 이 정쟁은 꽤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주를 계속 가지고 있자는 세력의 명분론적으로는 더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주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면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라는 것을 국명에서부터 공고히 한 나라입니다. 근데 고구려의 뿌리인 만주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행위죠. 그렇기에 고려는 만주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몽골을 막지 못할 거예요.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겠지만 국력이 실제 역사보다도 훨씬 약해져 있을 텐데 몽골을 막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1300년대까지 발해 지역을 온전히 시로 지배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후에 몽골에 의해 만주 지역을 강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남할 여초 시기에는 고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발해는 넓은 땅에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서 고대 국어뿐만 아니라 퉁구스어족계 언어나 몽골어족계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발해까지 통합한다면 중세 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발해에서 쓰이던 비한국어족계 언어가 유입되어 오늘날 한국어의 모습이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발해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만약에 고려가 발해를 통합한다면 현실보다 훨씬 더 많은 발해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는 발해의 유물이나 유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 만약에 고려에 통합되었다면 발해인이 한반도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많은 발해 물건들이 유입되었을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도 수많은 발해 유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는 실제 역사보다 훨씬 빨리 쇠퇴했을 것이고요. 훨씬 빨리 멸망했을 겁니다. 또한 발해가 망한 뒤에 발해 부흥운동이 꽤 오랫동안 이어진 것을 보면 발해인들은 발해를 원한 것이지 고려에 흡수되는 것을 원한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고려의 역사는 내분의 역사로 기록됐을 겁니다. 다만 만주를 지배하고 있던 역사가 실제 역사보다도 훨씬 길어서 만주에 대한 고토수복 여론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이고요.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고토수복에 대한 움직임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만주 지역에 또 다른 한민족 국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발해가 고려에 흡수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